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Sentence Completions, 생각 2000제 215회째 포싱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두 개 줬어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자, he must always be가 나왔죠. 여기서 주의할 건 must가 조동사는 항상 인식형이라는 거 하고 구속형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형이라고 하는 건 뭐뭐를 판단하는 거고요. 구속형은 뭐뭐 해야 한다든가 허락한다든가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인식형은 epistemic이라고 하고요. 구속형은 deontic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장을 보면 관심의 중심이 be가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구속형이에요. 관심의 중심이 틀림없다. 항상 틀림없다. 그러면 인식형인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구속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관심의 집중지가 항상 되어야만 한다. 즉, 뭐냐? He would rather be criticized. 관심의 집중지가 아닌 것은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느니 차라리 비난당하는 게 낫다. 이게 2번이 답이겠죠. 이기적인 기억되는 거, 칭찬, 무관심한 이런 거죠. 이거 다 아니고 A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거 좀 내려가면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느냐? You must be very talented. 이게 인식형이면 매우 틀림없이 관대하시군요. must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I'm sure that으로 바뀌는 거죠. you are가 되고요. I'm sure that이 안으로 들어가면 must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관대하셔야 합니다. you are forced to be가 이렇게 되는 거죠. be forced to가 안으로 들어가면 역시 must가 되는 건데 Always must는 뭐뭐하고는 못 보인다. 꼭 뭐뭐해야 한다의 구속형이 되는 거예요. He must always have his own way. 제 뜻대로 해야만 한다. 직성이 안 풀린다 이런 거죠. He must always be the center of attention. 이것도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고는 직성이 안 풀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 1080번이네요. Creating relatively simple model of the known 알려진 환경 체계죠. 에코시스템 환경계에 대한 비교적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require 엄청난 양의 work 일을 필요로 한다. with 뭐뭐 set of data L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예요. 자료는 많은 자료냐 적은 자료냐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앞에 comprehensive는 이제 이게 많은 자료겠죠? 플러스 쪽이죠? 종합적인 거, 플러스. 광범위한, 이것도 플러스. 중요한, 플러스. 입증되지 않은, 마이너스죠? 불완전한, 이것도 마이너스겠죠? 아무튼 뭐, 앞에 쪽,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ccurate model, less well, 잘 알려지, 잘 알려진 그런, 에코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might well 차라리 뭐뭐 해야 된다도 있지만 역시 인식형이에요. might에는 뭐 뭐뭐임이 틀림없다. 이것도 뭐뭐임이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차라리 뭐뭐 해야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뒤에 내용을 보니까 웬만한 것들도 비교적 심플한 것도 만들려면은 requires 많은 일이 필요하는데 뭐 덜한 거 갖고 할 때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자, 킥사릭 이거 돈키호테식으로 비현실적인 거죠. 요게 비현실적인 일이다. 여기 적합하죠. 이게 적합하고 리얼리스트 실제적이다. 이거 반대말이죠. 아니죠. 요거하고 요거는 요게 플러스라면 이게 마이너스라면 이게 플러스가 되죠. 실제적인 거 바이어블 견딜만한 것도 살아남을 수 있는 추구이다. 이것도 아니죠. 실행 가능한. 이것도 아니고, impossible. 요거는 되죠. 불가능한 일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게 앞에 게안 되죠. 앞에 게 마이너스여서 안 되고, 요게 안 되죠. 요거, 뒤에 거는 요 마이너스가 되긴 되는데, 요거하고 요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을 하면 A번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래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집어넣으면, 비교적 단순한 모델, 에코시스템, 엄청난 일 필요한다. 심지어 우리가 쓸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도 심지어 그래서
덜 알려진 그러한 그 정확한 모델,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비현실적인 추구이다. 창 들고 막 말 타고 달려드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내려가 볼까요? 뭐 내려가 보나마나 이 별표 3개를 줬어요. 저는 단어가 어려우면 긱싸리기 단어 딱 보면 A번 답이 확 눈에 들어와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이트웰 구속형 우리가 제가 처음 성문종합용어 배울 때 마이트웰 메이웰 그러면 마이트웰은 뭐뭐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You might well wonder why we need all this. 이 규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근데 인식형일 때는 아마도 못 모일 것이다. If you wanna borrow money, 돈 빌리고 싶으면 you wanna first might as well be go to your existing 현재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봐야 될 거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Pursuit, 추라고 추구, 추락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 에코시스템, comprehensive, extreme, feasible, consequential, 중대한, viable, 실행할 수 있는, kicksaric, 돈 키오테에서 온, 키오테, kicksaric,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별표 3개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he was as a administrator, 관리인으로서는, 뭐마다, 항상 싸워, 다툰다. 직원들과 다퉈요. 아유, 싸우기 좋아하는 거죠. B번, contentious, 함께, 텐데레 내미는 거죠. 주먹을 서로 내미는 거 싸우기 좋아하는 거죠. unkind 아니고 restive는 거부하는 resist 비슷한 거예요. restless는 불안정한 실주를 몰아내는 거죠. accepted 받아들였다 받아들여졌다 아니겠죠. B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은 B plus forever ing가 나오면 이 비난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로다. 허구한 날, forever, always, constantly. 허구한 날, 뭐뭐 하고 있다. 그런 거죠. forever, arguing. 허구한 날, forever를 항상 그러지 말고, 허구한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be forever, 허구한 날, 다툰다. contentious, 다투기 좋아하는 restive. rest는 뒤로 하는 거고, stare, star에는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resist하고 같은 거예요. 말이 나가기를 거부하고 서 있는 거, 반항적인 이런 거죠. 반항하고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resist도 거기서 온 단어죠. re되고, sister가 결합형이 되다 보니까 sister가 된 거고, 원래는 sister가, 뭐, 원래 맞죠. sister죠. star에 서 있는 거. restless는 rest가 쉬는 거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그래서 활동적인 이런 거죠. 들떠 있다는 뜻도 되고요. listless는 리스가 기울기라는 뜻도 있지만 리스트가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listless는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저 남자 마음이 안 내켜 무관심한 무관심해져 나른해져 아유 관심 없어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